갑상선암 전절제 환자들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먹어야 한다.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를 많이 분비한다. 이는 수용체와 결합해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는 암세포의 증식을 활성화한다. 이때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으면 혈액 내에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적게 분비된다. 암의 재발 가능성도 낮아진다.